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직도 버섯을 제대로 구경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심산행을 왔습니다. 아주 깊은 산 골짜기로 갔더니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산새들만 지저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남성의 잎이 거의 삽니까? 구분을 못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많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단풍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깊은 산골에 자라는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새잎승마도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전부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 한참을 다니다 보니 삼잎과 거의 또 흡사한 이렇게 천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도 천남성의 잎이 상당히 싱그럽게 보이죠? 자, 산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새빨간 열매가 보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구입니다, 사구. 새빨간 딸이 그동안 몇 개의 씨앗은 시집을 보내고 사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아, 그 옆에 어린 삼구도 같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이시는지요? 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사구심이 아주 테두리는 예쁘게 단풍이 들어있듯이 아주 특이한 입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의 달은 뭐 쭉정이도 있고 시집 보낸 것도 있는데 이 밑에를 찾아보면 아마 먼저 떨어져서 시집을 갔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나 오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우에 어린 삼구는 남겨두고 사구 하나만 채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곳을 열심히 또 수색을 하면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 우에 천남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서 있습니다. 야, 보세요. 천남생의 달도 이렇게 새파랗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아, 이 주변을 한번 더 수색을 해봐야 되겠죠. 오, 봤습니다. 아, 봤습니다. 이야, 오, 그 옆에도 잎장이 벌레들이 먹은 삼들이 이렇게 몇 개의 같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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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어린 아주 오행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세 개다. 오! 저 앞에 또 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것도 삼군데 빨간 딸을 예쁘게 아주 멋지게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가파른 산 비탈을 오르고 또 오르니 이렇게 자연산 산더더기 이쁘게 덩굴을 뻗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나무가 없으니 덩굴은 땅바닥을 찾아서 햇빛을 쫓아다니며 더덕 씨방을 이렇게 맺으려고 꽃몽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 가파른 산을 향해서 또 오르고 또 올라야 됩니다. 애기 엄나무 옆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엽이 보이죠? 삼구입니다, 삼구. 삼구가 딸을 전부 시집 보내고 빈 딸대만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딸을 전부 시집 보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와 조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빨간 딸을 하나 만났습니다. 빨간 딸을 하나 만났는데, 이번에는 사구입니다, 사구. 자, 보세요. 이야, 감사합니다. 자, 이 빨간 딸을 보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만난 버섯은 털기신 그물버섯입니다. 털기신 그물버섯. 보기에는 조금 혐오스러워도 아주 식용버섯으로 알려져 있는 털기신 그물버섯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건조하여 버섯의 기둥이 다 바짝 말랐습니다. 미라처럼 돼 있네요. 물론 이 버섯도 식용버섯이므로 요리를 해서 먹기는 한다고 하지만은 능이 버섯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검은 색깔을 띤 버섯들은 거의 먹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렇게 건조해서 완전히 말라서 미라가 돼 있습니다. 털기신 그물버섯도 밑면을 보면은 주름살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털기신 그물버섯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삼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삼구가 딸을 또 이렇게 예쁘게 달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집을 안 보내고 있는 삼구입니다. 하지만 이 삼구는 조금 어린 듯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빨간 딸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깡마른 숲속에 도구산 광대버섯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도구산 광대버섯은 맹독버섯이므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버섯 중에 하나이죠. 자, 보세요. 이 버섯들만 지금 현재 숲속에는 몇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얀 계란버섯하고 거의 비슷하죠. 맹독버섯이라도 있던 자리에는 그대로 놓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죽어 있는 이 황철나무에 황철 상황이 몇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한번 채취를 해봐야 되겠어요. 잠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자, 죽어 있는 나무라 쓰러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쓸만한 상황들이 아주 이쁘게 쓸 만큼 아주 많이 달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동안에 딱따구리들이 벌레를 잡아먹은 구멍입니다. 하지만 상황버섯만큼은 그대로 남겨두어서 아주 A급으로다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삼도 보고 상황도 보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식용버섯인 접시 껄끄리 그물버섯입니다. 아주 싱싱해 보이지만은 이미 건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이 상당히 깡마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버섯을 먹을 때는 이 밑면 주름살이죠? 이 버섯은 주름살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긁어내고 이렇게 긁어내면 깨끗한 갓이 보입니다. 이 버섯을 먹는 겁니다. 이 주름살인 그물 관공은 전부 긁어내고 식용버섯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요 주변에 버섯이 몇 개가 보이는데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젖버섯이 나왔네요. 젖버섯이. 자, 지금 이 버섯은 젖버섯입니다. 해마다 젖버섯을 보여드리지만은 이 젖버섯의 특징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젖버섯은 역시 식용버섯인데 원래 정명은 배젖버섯입니다. 이 젖버섯의 갓을 한번 칼로 흠집을 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흠집을 한번 냈는데 젖을 내보내죠. 그래서 뽀얀 젖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젖버섯입니다. 자, 식용버섯으로 이 밑면을 버섯의 기둥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주름살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합니다. 주름살도 칼로 긁으면 이렇게 뽀얀 진액이 나옵니다. 자, 젖버섯의 특징입니다. 아주 맑은 우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뚝뚝 떨어지고 있죠. 뽀얀 우유가 나오는 이 젖버섯도 식용버섯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먹는 우유와 색깔이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올해의 첫 노루궁뎅이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미 나온 지 오래돼서 자연 건조되고 있는데, 보세요. 노루궁뎅입니다. 아유, 아주 예쁘게 자연 건조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똥나무인 누리장나무가 어느새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는 여기 보세요.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아주 벌레가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다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서 우리나라 산야를 전부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해충이므로 이 나무를 진드물이 먹은 것처럼 오갈이 들고 아주 나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부 이 미국 선녀벌레들이 잔뜩 붙어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누리장나무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요즘 겨우 보이는 것이 이렇게 그물버섯 종류입니다. 제주 쓴맛 그물버섯이죠. 아주 숲속이 상당히 가물어 있습니다. 겨우 보이는 것이 접시껄거리와 쓴맛 그물버섯. 이 정도만 보이고 잡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늘은. 무당버섯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로 버섯이 안 보이는 걸 보니 아마 이번 주에도 어지간해서는 정말 좋은 자락이 아니면은 버섯 보기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